1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또다시 공정사회를 역설했다. 성숙한 세계관을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야말로 이를 위한 요건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같은 날 대선 당시 선진국민연대를 이끌었던 김대식 씨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취임했다. 김 씨는 공직 취임이 때늦었다고 수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들이 모두 자리를 잡아갔고 남들이 비단길을 걸을 때 나는 가시밭길만 걸었습니다. 다음 날 선진국민연대 소속으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인사들이 신년 한의식을 열었다. 이들은 현 정부의 인사를 밀실 패거리주의라고 비판했다. 겉으로는 공정사회를 외치고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안국포럼 S라인 고소형으로 패거리지어서 동지들끼리조차도 소통하지 못하고 공정치 못한 이들의 밀실 패거리주의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패거리주의로 국민을 기만하고 동지들을 능멸한 책임을 물어 박영준 차관의 즉시 퇴진할 것을 명령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상훈입니다. 공정사회란 어떤 사회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평하고 올바른 사회, 곧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가 공정사회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인사를 보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사회가 대체 어떤 사회인지 고민이 됩니다. 공정사회를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자리에 네 사람을 심는 불공정을 저질러 왔기 때문입니다. 최성우 PD, 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패거리 밀실주의 인사다라고 비판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3년 동안 우리 사회의 각 부문에서 대대적인 인적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리까지 현 정권 관련자들이 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민간기업 KT의 경우를 보시죠. 지난달 KT는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씨를 전무로 영입했다. 통신업과 무관한 30대 여성을 전격적으로 발탁한 것이다. KT 전무들의 평균 연령은 51세. 낙하산 김은혜는 즉각 물러나라! 20년 이상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오를 수 있는 자리다. 그 사람이 온 자리가 어떤 자리냐? 어떤 자리 만들어서 전무로 왔습니다. 대졸 사원이 최소한 20년 이상 일해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아무런 경력이 없는 사람이 왔습니다. 직원들이 반응이 좋을 리가 없죠. 청와대에서 내려온 젊은 전무를 상사로 모시게 된 KT 직원들의 반응을 들어보았다. 뉴스 봤어? 김은혜가 온데 MC 기자 앵커하고 청와대에서 그 사람 외우는데 너무 센뚱 맞은 사람이 우리 조직에 낙하산 인사라고 했잖아요. 네, 이쁜 아르바이트생 뽑는 거냐 이게 KT 전무 자리가 이쁜 아르바이트생 뽑는 거냐 얼굴 보고 뽑았다면 모를까. 저보다 한 살이 어리거든요. 저희가 느끼는 이런 그 상실감은 말할 수가 없잖아. 제일 뭔데. 안녕하세요. 직원들은 김은혜 씨가 전무로 영입된 배경에 권력의 힘이 작용했다고 믿고 있었다. 여기 앉을까요? 예, 예. 그 한강에서는 이제 그 낙하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낙하산이라는 그런 이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사람을 뽑는 거는 회사의 결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회사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어디 출신이냐보다는 제 회사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저에겐 참 중요하고요. 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 이제 KT 직원들 중에는 네. 그 김 전무님의 나이나 경력으로 봤을 때 이건 좀 불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시각이나 또 여러 면에서의 말씀을 잘 듣고 있고요.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또 성과로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KT는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민간기업이다. 그런데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을 역임한 이석채 씨가 회장에 부임했다. 당시 이석채 씨는 LG전자와 SK 쪽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KT 사장으로 절대로 올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정관을 삭제하고 정관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삭제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됐습니다. 이석채 회장 이후 현 정권 관련 인사들이 속속 들어왔다. 한나라당의 석호익 씨가 부회장에, 장관 후보자 이춘호 씨와 인수위의 허중수 씨가 사외이사에, 인수위의 김규성 씨가 자회사 사장에, 인수위의 서종열 씨가 미디어 본부장에, 대통령 연설 담당 비서관 이태규 씨가 전무에 올랐다. 그리고 이번에 김은혜 씨도 전무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KT가 무슨 회전문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들락날락거려가지고 회사가 어떻게 제대로 경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구글과 애플 같은 이런 세계적인 회사하고 국내 시장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 마당에 이와 같은 비전문가들이 들어와가지고 경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색이 IT 산업을 선도한다는 민간기업인데 회장과 부회장, 전무, 상무, 사외이사까지 현 정권 관련 인사들이 임명됐다니 직원들이 상실감을 느낄 만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민간기업보다 정부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공공기관의 상황은 어떨까요? 문재인 아나운서. 네. 정권 관련 인사가 어느 기업, 어느 자리에 임명됐을까? 얼핏 쉬울 것 같지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PD수첩은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두 달 동안 사상 최대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 정보를 통합해 공개하는 알리오에는 총 348개 기관의 정보가 올라 있습니다. PD수첩은 이들 34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총 8,866개 직책에 임명된 6,431명의 이력을 분석했습니다. 이들 중 총선 및 지방선거 관련자, 청와대 출신, 당뇨, 인수위 등 대선 관련 인사, 대통령 측근 등을 정권 관련 인사로 분류했습니다. 이 기준은 2006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낙하산 인사 조사 특위에서 적용했던 방법입니다.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난 3년 동안 185개 기관에 정권 관련 인사 306명이 임명됐습니다. 기관장이 89명, 감사가 90명, 이사가 163명이었습니다. 반면 참여정부에서는 5년 동안 125개 기관에 185명의 정권 관련 인사가 임명됐습니다. 기관장이 48명, 감사 70명, 이사 106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임명된 정권 관련 인사가 참여정부에서 5년 동안 임명된 정권 관련 인사보다 월등하게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주창한 지난 8월 15일 이후에도 23명의 정권 관련 인사들이 공공기관에 임명됐습니다. 정권 관련 인사들이 가장 많이 간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기관으로 각각 6명씩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도공사는 자회사를 합할 경우 15명으로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을 역임한 허준영 씨가 철도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허 사장이 취임한 이후 정권 관련 인사들이 줄줄이 임명됐다. 코레일테크, 코레일유통, 코레일네트워크 등 자회사에도 9명의 정권 관련 인사가 임명됐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철도공사에 임명된 정권 관련 인사는 5명,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3년 동안 15명이 임명됐다.
공공기관이 정권 획득에 따른 전리품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제 공기업의 이제 소위 말하자면 그 낙하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조사를 했더니 코레일의 좀 숫자가 이렇게 제일 많이 나와가지고 저 사장님한테 좀 말씀 좀 한 말씀만 좀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좀 허락을 해주시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우리는 인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사는 철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건 모두 다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예. 공모 절차를 다 밟아서 정당하게 하고 예. 근데 지금 내가 또 너무 청와대하고 이렇게 한나라당 이런 데서 오니까 청와대는 무슨 청와대? 청와대 행정관이 뭐 이렇게 상무 나 그런 이렇게 거는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이 아니, 없어요. 아니 좀 이렇게 너무 독식 아니냐 뭐 이런 내려오는 거 전혀 없다니까. 아니 보십시오. 이 오왕수 씨도 여기 저 코레일 유통의 상임이사인데 이분도 서울시청 홍보과 출신인데 서울대 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고요. 이광균 이분도 한나라당 이저 대통령 저기 회계 책임자고 길기현 씨도 보면 부대변인이고 뭐 아, 길기현 씨도 뭐 얼마나 일 잘하고 예. 일을 못 하신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그런 거 안 보고 예. 사람의 능력을 본다니까. 능력을 보고 뽑으셨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그렇게 한나라당이 그렇게 많이 뽑히셨냐는 거. 이상한 각도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보니까 그런 거지. 예. 전문가들도 많을 텐데 청와대나 당 예. 이런 데서도 얼마나 훌륭한 인재들 많이 기르고 있어요. 아 물론 그런, 많죠. 그런 예. 시각으로 보면 안 되죠. 근데 하필이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실례 많았습니다. 문제는 알리오 사이트 분석을 통해 드러난 정권 관련 인사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알리오 사이트 분석 결과 한국 폴리텍 대학의 현 정권 관련 인사는 4명이었다. 그런데 11개 지역대학 학장의 정보가 제외된 상태였다. 지난 12월 이 지역대학 학장에는 한나라당 충남 도의원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 이번에 12월 달에 이번에 학장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좀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고 좀 그런 말이 있어서. 아 그래요? 예. 왜 공모를 해서 했는데? 예? 공모. 어떻게 확정이 되셨는지 여쭤보러 왔습니다. 지금 결재 중이니까. 예, 예, 예. 그걸 갑자기 와가지고. 아니 저희가 공무원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학 외에도 11개 지역 대학 학장 가운데 6명이 정권 관련 인사로 확인됐다. 알리오 사이트 분석만으로는 4명이었으나 실제로는 10명의 정권 관련 인사가 임명된 것이다. 폴리텍 대학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이들이 꿈을 키우는 곳이다. 이런 곳에 정권 관련 인사들을 무더기로 임명한 근거는 무엇일까? 네, 저 허병기 이사장님이십니까? 네. 저는 이제 MBC 최승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저 전화받은 현장이 아니어서 용건만 예. 용건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번 만나 주시면 좋겠고요. 여보세요? 취재를 거부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친여권 단체 내부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선진국민연대와 MB연대 소속으로 대선 당시에 이명박 후보를 위해 뛰었던 분들이 현 정부의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친여권 단체인 국민성공정책진흥회 전국 대표자 모임 나를 세운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실용주의 정권임을 내세우면서 뒷구멍으로는 끼리끼리 뭉치는 패거리주의로 국정을 농단하고 구치대 유물이나 다름없는 민간인 사찰의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는 중대한 실용주의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고 공정사회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현 정부의 인사를 패거리주의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양재현 회장을 만났다. 양 회장은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정책특보를 역임했다. 뉴라이트 노동운동을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대선 과정에서는 전국적인 규모의 명산학회와 선진경제포럼을 조직해 유세 지원 활동을 했다. 이후 선진경제포럼이 선진국민연대로 통합되면서 선진국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양 회장이 조직한 지역선거운동원이 1,313명에 이른다고 한다. 저 후보 비서실에서 네트워크 팀장을 맡았던 게 그 박영준 현 그 차관하고 김대식 전 이제 평통 사무처장이 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끝까지 이 정권을 만들고 끝까지 이 정권을 성공을 위해서 우리 동지들이 손잡고 그 쉽게 말하면 무덤까지 같이 가자.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선 당시에 아 그러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걸 믿었죠. 선진국민연대는 이명박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후 세가 급속히 불어났다. 220개 조직이 네트워크로 연결됐고 회원이 400만 명에 이르렀다. 대통령도 선진국민연대가 대선에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다고 한다. 대선에서 승리한 후 선진국민연대를 이끌었던 박영준 씨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총괄팀장에 이어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박영준 비서관이 힘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력서 들고 이제 많이 오시겠네요. 뭐 그 이력서를 그전에 뭐 이제 받아서 뭐 있기 때문에 주로 본인 PR입니다. 아 예. 찾아오는 이유는 본인들이 이제 뭐 자기에 대한 PR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예. 자기 선거 때 어떻게 활동을 했다. 예. 뭐 이런 거 저희들이 뭐 서류만 받아서 알 수가 없는 뭐 서류 가지고 한계가 있으니까 예. 본인 PR하러 오시는 거죠. 면접이 아니라. 선진국민연대는 정종환, 이영희, 김성희 등 3명의 장관을 배출했다. 거기에다 20여 명의 인사들이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이사, 감사에 임명됐다. 대대적인 약진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행정관은 선진국민연대 인사를 특별히 발탁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양한 그래서 네. 다양하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추천받은 이제 풀을 가지고 이제 기관이 이제 인사위원이 발생할 때 네네. 기관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캐리어나 네. 그런 걸 이제 맞춰가지고 추천하게 되, 복수로 추천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어떤 정치적인 걸 필요할 때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 네. 이즈음 공직에 진출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한 리스트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인사가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보다 몇몇 실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 인재 리스트가 다 올렸다고 그럽니다. 인재 리스트요? 아니 어디 갈 사람들은 뭐 리스트 작성해서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예요? 뭐 누가 했겠어요? 뭐 그저 하여튼 선진연대 거기 뭐 저 그 지도부에서 했겠죠. 지도부에서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그렇죠. 예. 박영준 차관한테 올렸다 이거죠? 그렇죠. 그 박 차관이 뭐 그걸 다 주도를 했겠죠. 뭐. 선진국민연대 지역대표로 활동한 또 다른 인사를 만났다. 리스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실제적으로 발품 팔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미 결정돼 있어서 그 라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뭐 아무것도 없고 그 라인에 있던 사람은 열심히 조직 활동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미 정해진 것에서 좀 고마워하죠. 뭐. 그쪽 라인이 아니면은 안 되고. 예. 틈이 없으니까요. 한나라당 정두원 의원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박영준 비서관을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사람들을 다 어디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다 어디 심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그건 대통령의 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뽑았으되 그런 그 인사 풀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우리가 같이 그런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그 같이 균등하게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걸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영준 차관 그 지금 거리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소통과 대화가 다 단절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서로 간에 그럼 너희들끼리 다 헤쳐먹어라. 선진국민연대가 약진하면서 MB연대 등 다른 외곽 조직의 일부 인사들도 공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의 팬클럽인 MB연대 고문을 역임한 김원호 씨.
대선 후 심한 박탈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원호 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그 뒤 이명박 후보가 당내 경선을 할 때부터 대선에서 승리할 때까지 열성적으로 조직 활동을 했다고 한다. 전 박근혜 대표하고 그 저 경선했잖아요. 네. 그때도 여수가 그 선거 인단이 1,040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940명이 우리 저 MB님을 지지했고. 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표는 100명인가 그리 됐어. 대선에 승리했지만 MB연대는 홀대를 받았다고 한다. MB연대 대표 박명환 씨가 한나라당 수석 부대변인을 맡은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전부 다 보니까 선진국민연대는 허다모더만 여기 전라남도 뭐 그 총무 사무장 한 사람도 어디 뭐 안전 가스 안전공사에 뭐 상임위 감사로 가고 연봉 이런 거 있는데 다 갔어. 헌데 우리 MBN은 아무도 없어. 자기 본인 박명환 대표 혼자만 수석 부대변이요. 수석 부대변이 뭔 소리 있어? 박 대표 이 멍청한 사람아. 그러니까 아 왜 그러십니까? 대표 소리도 하지 말고 그 멍청한 짓거리지 마. 자네가 수석 부대변이 못 얻고요. 아무도 말고 청와대 들어가. 과장이라도 들어가. 청와대 행정관이라도. 들어가서 대통령 눈에 비춰야지 뭐이 되지. 박형준이가 지금 대통령 밑에서 뭐 기획 뭐 조정실장인가 뭐 해갖고 다 했잖아. 하고 있잖아. 그러면 당신도 빨리 들어가. 그 뒤 MB연대 박명환 대표는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러나 MB연대 회원 중 발탁된 인사는 없다고 한다. 권력 실세들의 자리 다툼 와중에 거리로 쫓겨난 사람도 있었다. 대우 조선해양감사 신대식 씨는 청와대의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 산업은행 그 고위 임원입니다. 임원인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리를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해달라. 그러면서 예부 영업 한 세 사람을 내보내고 청와대 쪽에서 세 사람을 다시 내려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청와대 행정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성균 행정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우그룹 구조조정 당시 공적 자금이 투입돼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회사이다. 이승균 청와대 행정관이 민유성 산은금융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했고 민유성 회장이 산업은행 임원을 시켜 신대식 감사에게 사퇴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예. 아니 그 저기 민유성 그 저 산은금융지주 회장님께서 전화 통화를 하신 적은 있으시죠? 전화 통화에 했죠. 아 이제 두 분이 서로 아시는 관계시군요. 아니요, 업무상이죠. 저도 저 신문 보고 알았는데요. 아, 예. 그 사람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내용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신대식 감사가 사퇴를 거부하자 대기 발령을 내린 후 곧이어 해고됐다. 신 감사가 해고된 뒤 한나라당 당직자 3명이 대우조선해양 경영고문에 위촉됐다. 한나라당 부대변인 함영태 씨, 이재호 특임 장관의 측근인 오동섭 씨, 그리고 재경 포항연합 향후의 정학을 사무총장이 그들이었다. 포항 향후의 사무총장이 어떻게 대우조선해양 고문에 위촉됐는지 물어봤다. 그래요. 나는 딱 깨놓고 얘기할게요. 난 청와대에다 어디 좀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어디 참 나를 어디 보내주려고 이력서를 넣어놨는데 청와대는 이름 줬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뭐 우선 여담이지만 또 넌 아무데도 못 간다고 그러시더라고. 왜요? 왜 하니까 뭐 네가 가면 상징적으로 뭐 포항 사람들 뭐 다 보내는 사무총장이니까 재산 사무총장에 나 가서 어디 갔다 갈 거 아니야. 네 하던 일을 해. 그것도 우리 보행사인데 어른이 네 하던 일을 해라 하면
아, 막 그럴 수 없잖아. 어른이라는 게? 어, 고향 선배들이죠. 뭐 선배들이나 뭐 향후에 회장. 이상득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아니, 하여튼 뭐 우리 선배들 예. 저 안에 또 있잖아요. 뭐. 아, 예. 그러면서 정 씨는 청와대에 관계 없이 대우조선 해양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명했다. 사실은 아, 예. 대우조선에서 그 이런 일인 경우가 있으니까 예. 대우조선이 이런 게 좀 약한데 예. 와주시겠느냐. 아.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알았냐 할까네. 뭐 주변 일에 소소문하니까 사회 활동도 있고 특히 굉장히 발돈 넣고 뭐 활동력이 좀 좋으시다 아, 들었다. 예. 그래서 내가 뭐 우리 어른들하고 있는 들어봤죠. 그러니까 한 가봐라. 가서 한번 면접을 봐라. 그래 면접 보게 된 거예요. 그런 분야는 먼저 어떤 일을 그 전에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전공이 IT 아, 업을 IT.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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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예. 시스템 분석, 그다음 시큐리티, 예. 예, 그다음에 예. 그 뭐 하우징. 근데 그 정학월 사무총장이 IT 업을 했다는 사업장을 찾아가 보았다. 아 여기 있네. 사업장은 소규모 업체들이 밀집한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아, 정학을 사무총장님이 여기 대표시죠? 대표는 아니시죠? 대표 맞죠? 여기 경영하시는 거죠? 아, 예. 여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우리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어떤 회사인지 한번 와봤어요. 예, 예, 조그만 회사네요. 예, 예. 유전 개발용 원유 10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세계적인 조선 업체가 영세 업체 대표를 경영 고문으로 모신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 조선이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는 회사다 보니까 예. 실상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았어요. 예. 그런데 적어도 미국 조선이 정확하게 이런 회사라는 거를 관련 기관에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하셨다니까요. 그 용으로 저희들이 영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차적인 목적은 대우조선의 맞은 국내 예, 예. 예, 홍보 내지는 예. 뭐 홍보라기보다도요. 홍보라기보다도 이제 뭐 로비. 예. 로비도 아니죠. 더 많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권력 실세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이 자리 만들기 목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불법 사찰을 주도한 공직윤리지원관실 구성원들은 포항과 인근 지역 출신들이다. 조폐공사 감사했던 김 씨는 이명박 정부 들어 사임 압력을 받았다. 사퇴를 거부하자 사찰이 시작됐다고 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제 3자로부터 이제 저한테 그런 연락이 왔죠. 그 국무총리실에서 사정팀이 아, 구성이 됐는데 예. 그 사정팀에서 김 감사를 예. 추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 예. 뭐 이제 예를 들어 감사가 뭐 10만 원짜리 네. 뭐 비리 같은 것들이라도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 10만 원짜리라도 비리가 예. 있는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빌미를 삼아서 내보내겠다. 내분을 절차를 받겠다 아, 이런 식의 얘기들도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 원충현 조사관의 수첩에는 판공비 등 사찰 내용이 기록돼 있다. 김 감사는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차를 어떻게 썼는지 또 근무 시간에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러 나간 적은 없는지 예.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하다고 보여지지만 또 사소할 수 없는 예. 공직의 입장에서는. 예. 그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조사를 해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 친한 사람들 어디에 심기 위해서 몰아낼 필요가 있었을 때 참여정부의 임원들을 참여정부 출신의 공기업 임원들을 밀어내는 그런 사찰 작업을 한 것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처음에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차로 이제 또 정치적인 사찰까지 더한 것입니다. 당시 재경 포항 향후에는 불법 사찰이 영포회와 무관하다며 일간지에 광고까지 냈다.
사비들 했는데 왜냐면 전현님 다 이인균이 뭐 걔들 언제 봤더라고요. 향후에 한 번도 얼굴도 비친 애들도 아닌데 향후에 포항 출신이라 가지고 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 예. 저 거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예. 저를 모르면 포항 사람으로서 움직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정 씨는 불법 사찰 문제로 포항 지역 인사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경 포항 연합, 포항 연합. 이걸 왜 이렇게 띄가지고 놔두셨어요? 한 잔씩 그럴 때 용포에 뭐 갈 때요. 아 예. 뭐 그렇게. 그 논란 때문에 좀 피해, 향후의 자체가 좀 피해를 받으셨네요. 아주 많이 받죠. 많이 많이 받고 저는요 포항 사람들한테 죽이는데. 왜요? 인마 이럴 때일수록 황선의 모여가 의샤의샤 해야지. 네. 인마 가난이 있다고 뭐 떡이 주냐 밥이 주냐 애들 울어야 젖주지. 근데 그래서 근데 저 입장에서 그게 아니고 시끄러울 때 피해주는 게 그래도 고향 어른 모시는 예의이고 그런 거지 뭐 매달랐다 그러고 내 울어 떡 달라 그건 안 맞다고 내 생각은. 그런데 친여권 단체의 일부 인사들은 불법 사찰의 배후에 영포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끼리끼리 다 해먹은 거 아니냐. 인사도 저 밀실에서 너희들끼리끼리 다 주묵닥주묵닥 하면서 영프라인도 같은 그쪽 그 공무원들 데리다가 민간인들 말이야 뿐만 아니라 정적인 사람들 뒷조사나 시키고 이러한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그런 사건이 뻥 터진 거라는 말입니다. 국민들 10중 8구는 거기에 대해서 방영준이가 몸체다. 방영준이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 여론은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결과적으로 그 방영준 차관을 직경제부 차관으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볼 적에는 국민의 여론 전달에 제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낀 겁니다. 일부 친여권 인사들이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을 인사농단의 주역으로 지목을 했는데 박 차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이 박영준 차관에게 리스트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취재를 요청했는데 허위 사실이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네, 그동안 인사 개입에 관련된 의혹들은 많았는데 밝혀진 사실들은 없습니까? 예, 인사라는 것이 워낙 암암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인사에 개입한 단초가 일부 드러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계 태권도 본부인 국기원. 복한 속에 시위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정부가 국기원 이사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십니까? 지금 1차적인 책임은 청와대와 문체부에 국기원 태권도 국기원 이사에 불법으로 개입해서 김 대표가 국기원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에 막혀 발길을 돌려야 했다. 국기원은 지난해 5월 특수법인으로 전환했다. 김주훈 이사장 등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됐다. 김주훈 이사장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선거대책 본부장을 역임했다. 대선 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는데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았다. 이미 무능력이 입증된 인사가 국기원 이사장에 취임한 것이다. 두 번 정도 경고를 받으면 보통 다른 기관은 문책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 여기 올 때는 경고 안 받고 왔어요. 내년 중에 온 다음에 뭐 그런 이야기를 들렸었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5월 15일부로 왔거든요. 네. 5월 15일부로. 네. 그런데 평가 결과는 뭐 6월달이나 7월달에 한 거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상임감사에는 이명박 후보의 경호대장을 역임했다는 오현득 씨가 임명됐다. 그 MB 대선 캠프에서 뛰셨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건 자기 좋아하는 사람 캠프 지지하는 거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누구를 지지하든지 간에 자기 개인의 국민의 권리인데 누구를 지지하든지 간에. 그렇습니까? 태권도 진흥법에는 태권도 관련 단체들이 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국기원 설립준비위원들이 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기원 이사 선임을 앞두고 청와대 행정관이 이사 후보자 명단을 내놓으며 바른태권도 시민연합 김덕근 대표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명단을 내서 내가 이래 적었습니다. 내 메모지에 적으니까 아이 대표님 이거는 적어가시면 안 되고 이 폭로하시면 절대 안 되는 장 행정아. 그래서 바로 해. 그리고 이 명단이 문체부에서 청와대에 올라간 이 자체가 불법이야. 어? 법률 헌법의 위배야. 헌법 정신의 위배야. 알고 당신 이거 해. 이거 절대 안 돼.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이 다시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김 대표와 김용채 전 장관 그리고 한 언론사 간부가 참석했다. 예, 그 명단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사장 이사 명단을 다 가지고 나와서 김용채 장관한테 아 이거 좀 보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하고 행정관이 이사 후보 명단 낸 그 내용 그대로 나왔길래 당신들 이거 장난하는 거야? 어? 내를 왜 자문해둬라 그런 거야? 어? 이게 지금 현재 그대로 명단을 가져가 자문해둬라는 거야? 이거 장관님한테? 청와대는 PD수첩에 보낸 답변에서 국기원 인사에 일절 개입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사 후보 명단을 보여주며 자문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당시 자문에 응했던 김용채 전 장관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다. 만나서 좀 뭐 자문을 좀 해달라고 해서 나가긴 나갔는데 네네. 그 내가 그 명단을 뭐 그분들이 좀 뭐 얘기하길래 별로 뭐 도움이 못 됐어요. 그때 한 명단이 몇 명쯤 되신 걸로? 그래서 지금 저 기억에는 잘 몇 명인지 기억 잘 안 나는데 한 2, 30명 아닌가 싶은데요. 아, 예. 5월 17일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국기원 설립 준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회의장을 촬영한 기자는 당시에 이미 이사로 선정된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17명 명단이 그 명단 속에 있었습니다. 17명 명단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7명을 발표해가지고 7명을 부를 때 이미 17명을 발표를 해놓고 7명이 와서 선출하는 형식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잠시 부른 거에 불과하죠. 이사 후보 한 명이 고사하자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이사 섭외에 나섰다고 한다. 행정관이 연락이 와가지고서 저에 대한 인적 사항이 없으니까 이력서를 좀 빨리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 제가 거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러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메일로 제 그 이력서를 넣어줬습니다. 김 교수의 이메일에는 청와대 행정관에게 이력서를 보낸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분 이력서를 행정관님이 저기 이메일로 받으셨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이력서를 그 저 이메일로 받은 거는 지금이라도 저기 저 해보시면 알 텐데 그때 그게 기억이 안 남았어요? 기억이 워낙 다른 일도 뭐 많고 그래서 기억이 전혀 안 나십니까? 네, 받았던 것 같습니다. 김 교수는 이메일을 보낸 다음 날 이사로 선임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회의원 이사로 됐으니까 그거 어떻게 좀 그 본인의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전화했습니까? 그 문체부의 이 과장. 그런데 청와대의 답변서에는 이메일로 이사를 섭외했다는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담당 비서관에게 사실을 확인했다. 저 장 행정관이 나중에는 심지어 그 저 김덕훈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박사 이력서를 이메일로 자기한테 보내라고 이사시키겠다고. 그거 날조된 겁니다. 저 장조리 주석이가 누구를 이사시켜주고 할 그것도 전혀 아니고요. 청와대는 김 대표 등이 국기원 이사진 구성을 뜻대로 못하자 청와대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 국기원 이사 후보 명단의 존재나 김 대표 등의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의견서 내를 불러가지고
자문을 해도라고 그러면서 명단까지 보여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터무니없는 이런 이 주장을 하는지 도대체 네. 공인으로서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 우리가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증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게 있는 도저히 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국민기업 포스코 회장 선임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8년 12월 검찰이 포스코 이구택 회장의 집을 압수수색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됐다. 하지만 실제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압수수색 보도가 나온 뒤 이구택 회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 회장으로는 윤성만 포스코 사장과 정준양 포스코 건설 사장이 부각됐다. 윤성만 사장은 이구택 회장이 자신을 후계자로 삼겠다는 언질을 준바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준영 포스코건설 사장에게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자사주 매매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 보도가 나간 후 포스코의 전직 임원들의 모임인 중우회는 사욕을 초월한 인물이 새 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적어도 포스코 리더십 갖는 거는 그저 최영광으로 봐야 된다. 여기다 모가지 던져라. 그러지 않으려고 오지 말아라. 무슨 새끼들 보고 가족들 보고 이런 거 연연하고 푼돈 주고 거를 차원이면은 여기 품질이 안 된다. 마침내 포스코 회장 추천위원회가 열렸다. 투표권을 가진 것은 8명의 사외이사. 하지만 현직 회장이 누구를 천거하느냐가 관건이었다고 한다. 표결에 앞서 이구택 회장은 예상을 뒤엎고 정준양 사장을 천거했다. 그러자 윤성만 사장이 나서 이구택 회장이 원래 자신을 후계자로 선택한다고 했는데 권력의 개입 때문에 뜻을 바꿨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사실은 본인에게 먼저 회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구택 회장님도 얘기를 했고 또 그 당시 어쨌든 실세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 박영준 씨를 만나서 회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회장 취임에 관한 여러 준비까지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지금 회장이 되신 정준영 회장님이 역시 박영준 씨를 만났고 그리고 나중에 윤석만 당신이 아니고 정준영 회장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아서 너무 어이없었노라고. 그날 이후 윤석만 사장은 언론과의 접촉을 피해왔다.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좀 뵐 수 있을까 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그 당시는 2년 가까이 돼가니까 네네. 많이 좀 누그러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랄까 좀 화나는 부분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해가지고 네네 싶었는데 이제 다 누그러졌고 저도 이제 약간 포기했고 그런데 그 회장 추천위원회 석상에서 박영준이나 그 천신일이라는 그 실명을 거론을 하셨습니까? 거의 그 사람이라는 걸로도 알 수 있도록 하고 얘기를 담았었죠. 포스코 회장 후보였던 윤성만 사장은 한 호텔에서 박영준 씨를 만났다고 한다. 당시 박영준 씨는 기획조정비서관을 사임한 자인이었다. 그쪽에서 먼저 보자고 그랬습니까? 다른 분들 중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었죠. 제가 그분을 볼 일이 없잖아요. 사장님, 윤성만 포스코 사장을 2000년 그 11월 5일 날 만났습니까? 만났습니까?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윤성만 회장님을 한번 만난 적은 있습니다. 왜 만났습니까? 그때가 연말이라서 제가 연말 가까이라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폐한 적은 있습니다. 예. 박영준 씨는 포스코의 대북격인 박태준 명예회장과도 접촉했다. 박태준 명예회장 만났습니까? 만났습니까? 한번 뵀는데요. 뭐 저 고생하셨다고 저녁 한 끼 사주신다 그래갖고
제가 그 내외가 같이 그 민간인 또 젊은이 사람이 박태준 명예장을 만난다. 그다음에 포스코 이구태 회장을 만난다. 또 차기 또 회장으로 거론되던 윤석만 사장을 만난다. 그 만나주겠습니까? 쉽게 만나주지 않죠. 그거는 이제 박영준 씨를 보고 만난 것이 아니고 박영춘 씨의 뒤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또 더 큰 소위 말해서 이제 권력 그것을 보고 만난 것이죠. 박영준 씨의 움직임이 포착된 뒤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씨가 윤석만 사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천신일 씨가 윤석만 당시 사장한테 수차례 전화를 합니다. 수차례 전화해서 그 대목에서는 뭐 제가 들은 바로는 대통령을 직접 사청합니다. 대통령 대통령의 뜻이다. 아, 당신이 물러나는 것이 정준영이 회장된 것이 대통령의 뜻이다. 라고 정확히 표현하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완벽한 대통령 사칭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준양 포스코건설 사장이 포스코 회장에 취임했다. 대통령 측근들이 위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기업 포스코가 권력에 휘둘릴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그 권력의 한 실세가 이렇게 개입해서 이런 어떤 그 기업의 자율성을 깨뜨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뭐 그것을 저는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저는 그것을 결정해서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떤 호가호위의 그런 형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서 위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영준 차관에게 취재를 요청했다. 박 차관 측은 질문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거나 이미 언론을 통해 해명된 사항이므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장을 보냈다. 네, 박영준 차관은 부인하고 있군요. 네. 국기원권의 경우도 청와대가 인사 개입을 부인하고 있죠. 네, 이 포스코의 경우도 관련 증언이 있습니다만 특히 국기원 사건은 물증과 증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정사회라는 구호가 진정성 있게 들리려면 청와대가 자신의 문제부터 분명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최성호 PD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역설해온 공정사회는 우리 사회가 꼭 구현해야 할 지표입니다. 하지만 공정사회라는 말에 국민들은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의 경우처럼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능력에 따른 공평한 인사, 반칙을 용납하지 않는 불편부당한 인사를 통해 우리 사회도 공정사회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